3분이면 끝나는 애니플러스 카드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애터미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해주세요. 애니플러스 카드 신청 배너 하단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상세 페이지에서 애니플러스 카드와 캐시백 체크카드 중 애니플러스 카드를 선택해주면 이제 카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페이지가 실행되면 애터미 회원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신청자 정보 입력과 신분증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주세요. 본인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약관 검토 후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신용카드 핵심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볼까요? 작성화면에서 신청자 정보들을 하나씩 입력해주세요. 주소도 검색 후에 입력해줍니다. 자신의 직업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주고 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결제일, 결제계좌, 한도 등을 입력해줍니다. 부가 정보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고 카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카드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카드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때요? 모바일에서 애니플러스 카드 신청 어렵지 않죠? 애터미 회원이라면 꼭 필요한 애니플러스 카드! 지금 바로 발급받고 애터미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애니플러스 카드 신청 하우투였습니다.